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온통 위기에 관한 이야기뿐이죠. 한반도가 대화 분위기로 흐르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야단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서 정부 경제부처에서는 고민이 만만치 않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교 안보 분야, 이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보다도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가 이렇게 불안했다면 이제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좀 평화 모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경제 분야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경제만 위기겠습니까? 교육도 위기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진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형편이에요. 교육은 보통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100년 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10년 대계도 아닌 것 같아요. 5년 대계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간에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렇게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얼마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대화조차도 되지 않는다라고 서로를 헐뜯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직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어려워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취하려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얼마나 취직하기 힘듭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야단인데 막상 본인이 원했던 직장에 가도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퇴사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랄 때 이렇게 형제지간이 많았잖아요. 자매지간이 많고 남매지간이 많았기 때문에 뭐 삼형제, 삼남매, 사남매, 오남매 그 안에서 사회성을 이렇게 배웠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집 아이들도 셋이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여러분들 참 묘해요. 첫째와 둘째가 친할 때는 친하고 또 삐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첫째와 셋째가 이렇게 친하다가 어떨 땐 둘째와 셋째가 친하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만 돼도 이제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살아남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자랐고 대부분 둘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에게 항상 칭찬을 받고 어디 가서나 이런 좀 서러운 이야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막 화가 나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위기를 우리는 시시각각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견딜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불시에 찾아오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다.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부부관계의 악화로 이혼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 부도 위기에 몰려지게 된다. 열심히 다녔던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직장에서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매주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서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성도님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연락도 하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말을 하지 못해요. 오픈하지 못하지만 정말 힘든 가정들이 많고 직장이 부도의 위기에 놓인 가정들도 있고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가정들도 있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정들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위기를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만 믿어봐.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어져.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전도가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될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위기를 느끼는 강도만 다를 뿐이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해결책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입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살아가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즉 자식은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진지라.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했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즉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어떠한 병인지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병으로 있다가 죽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증세가 심해서 죽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병에 처음 걸려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의원을 찾아다니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노력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봤었겠죠. 해보지 않을 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붙들려고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차도가 없이 점점 병이 위중하게 되더니 갑자기 숨이 멎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신의 목숨 이상입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이다.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죽겠다라고 결단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떡 한 조각과 그러한 음식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은 12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뿐인데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하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귀한 이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죽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아들의 죽음은 보통의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은요. 이제 게임 끝입니다. 인생을 살 그런 낙이 없는 거예요.
뭐 아들이 뭐 한두 명, 뭐 두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남편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 아들이 전부였어요. 자신의 꿈과 비전이었고 살아갈 그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보통의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남편도 없는 상황,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과부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너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되므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괜히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미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요. 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한 끼조차도 먹으면 끝날 그러한 음식밖에 없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통을 빌려다가 가져놓고 했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먹어도 먹어도 계속해서 여러분 남는 그러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고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다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미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가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금요철야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각종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김집사는 주일만 나와서 그냥 예배만 하는데 그 김집사는 왜 잘 되는 걸까? 혹시 여러분께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아마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엘리야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게임 끝이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경황도 없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멘붕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살기가 힘들 텐데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 섞인 이야기지만 그 문제를 엘리야에게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저는 원망하더라도요, 원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떠나지는 마세요. 잊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지금 원망의 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야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 살아갈 낙이 없어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김 집사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을 하더라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하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름까지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인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바로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극한 방해를 만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변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바디메오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바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겠다라는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구절만 쓰여 있어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추상의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가장 선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기억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른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감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물론 끝에 가서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좋지만 되도록이면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바 과부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할렐루야.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과부의 문제를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소 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좀 오버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ry out입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네, 눈물을 흘렸다.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냥 점잖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 위에 세 번씩이나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 어떠한 여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남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 보통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 없다면 이 여인도 살아갈 낙이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의 그 간구에 응답해달라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숨진 소녀를 놓고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롤 모델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보다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과연 이루어지겠어? 아,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보다는 이성이 바탕이 된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보다는 이성이 바탕이 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성으로 재봐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기도하는 척만 합니다. 아니,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응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의 경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그러나 췌장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기준으로 확률로 봤을 때, 야,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90%가 80%가 죽는다. 이걸 의사들을 통해서 들었죠? 의료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고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1%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왜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는 것은 100이면 100 모두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미 숨이 끊어진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미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남아 있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죽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것과 이미 죽은 것은 달라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죽으려고 할 때는 막 의사들이 살리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죠. 예. 이런 마사지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막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제 딱 죽었다고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의사들이 손을 놔요. 손을 놔요. 흰천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이성우들은 죽었다. 그럼 끝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와는 좀 다르다. 그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지만 우리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도 못해.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할렐루야. 우리와 성정이 같다. 무엇입니까?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이적을 체험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응답도 없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처럼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 때 의식을 하게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면 남들이 여러분 신경 안 쓰여지게 돼요.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관심 있는 척 하지만 내 문제가 더 급하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남에게 내가 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다 나를 어떻게 보겠나?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은 그렇게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새벽이나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럴 때 나와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 받아야 된다. 그런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감기나 췌장암이나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사들은 다르죠. 감기는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췌장암 말기는 고치기 힘들고 그냥 퇴원시키려고 하죠. 그건 의사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동일해요. 자꾸 우리들의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지 말기를 바래요. 기왕 기도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해결해 줄 것이요.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저는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해볼 때까지는 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렇게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니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2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났대요. 죽었는데.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해결을 받게 되는 건가? 어떠한 문제든지. 아, 우리 지금 친정아버지가 초장한 말기인데 그러면 오늘 내가 생사를 걸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 자신이 가진 문제가 자신의 의도대로 해결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강조하고자 22절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즉 기도응답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과 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것을 그렇다면 허락했을까요? 어찌 그것을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사르밧과 부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죠. 2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오늘 본문 앞에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한 끼 먹으면 죽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과 부가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지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르밧과 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많은 것들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만 족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말 사생결단으로 한번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한 가지만 딱 골라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실체를 옮겨서 기도한다면 저는 이 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보셨어요? 부르짖고 기도해보셨습니까? 엘리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체면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여러분들 선이 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맹신처럼 믿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이란 게 여러분 어떤 뭐 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히 질서의 종교고 특별히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과 맹신 사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신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과 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나왔던 오늘 본문의 그러한 가르침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응답을 받고 저는 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